나는 다이어트는 하고 싶지만 다이어트 식단이 지긋지긋하다. 나는 다이어트를 성공했다가도 일반식만 먹으면 체중이 빠르게 원상복귀 된다. 나는 일반식 양 조절이 너무 어렵다. 나에게 적당히 먹기란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 하는 분들 주목. 닭가슴살, 고구마, 계란, 샐러드 이런 다이어트 식단만큼 영양이 풍부한데 훨씬 맛있고 포만감까지 좋은데 양 조절이 너무 쉬운 추천하는 일반식과 먹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명 살다이어트 또 초보자를 위한 식사 가이드.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야외에서 촬영을 해봅니다. 야호! 저는 식단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이어터가 아닌 식욕을 편안하게 만족시켜주는 연습과 훈련을 꾸준히 한 결과 지금은 먹고 싶은 음식을 뭐든 먹으며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데일리룩 짱짱 짠. 어떤 음식이든 적당히 먹고 스톱하는 주변 친구가 부러운 분들, 저와 같은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자기관리법에 대한 필요성은 알았지만 막상 내가 도전하려고 보니 쉽지 않아 속상해하셨던 분들, 일반식에도 적당히 먹기에 대한 난이도가 있는 거 아시나요? 물론 어디서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 그날의 호르몬이 작용을 하느냐 등에 따라 식욕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메뉴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상대적으로 자극적인 맛, 떡볶이, 닭볶음탕, 불닭볶음면 이런 음식은 침샘을 자극하고 위에 분비를 늘려서 먹을수록 식욕을 오히려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더 자극하기 때문에 적당히 먹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극적인 음식, 특정 맛이 강한 음식, 단 음식도 포함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영양 균형도 좋지 않아서 배부르게 먹더라도 뭔가가 자꾸 허전해 더 먹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이런 양 조절이 어려운 메뉴는 나중 레벨에서 다뤄볼게요. 식사 후에 가짜 식욕을 더 자극시키는 이런 메뉴 말고 양 조절도 쉽고 나트륨량도 적당하고 한 끼에 영양 균형까지 좋은 메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탈다이어터 초보 버전이기 때문에 샌드위치는 되도록 칼로리가 표기된 곳에 음식을 사 드시는 걸 추천해요. 대표적으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에 가면 종류별 칼로리 표기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샌드위치 메뉴 중 내가 먹고 싶은 메뉴 중에 500칼로리 이하의 샌드위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먹는 방법! 빵 하나만 떼서 먹으면 끝! 이렇게 먹을 경우에 보통 우리 다이어트를 위해서 샐러드 카페에 갔을 때 샐러드에 빵 하나 추가해 먹는 것과 탄수화물 양이 비슷해요. 거의 샐러드 야채 양 조금 더 줄고 단백질 양 조금 더 줄어들 뿐 빵 하나를 떼서 먹으면 원래 샌드위치 칼로리에서 무려 약 100칼로리나 다운됩니다. 심지어 탄수화물 위주로요. 샐러드냐 샌드위치에 빵 반 떼고 먹느냐 둘 중에 뭐가 더 좋다기보단 샐러드는 다이어트를 위한 메뉴다,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된다 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샌드위치는 상대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샌드위치에 빵 하나를 떼서 먹더라도 심리적 허기까지 채워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양 조절이 너무 쉽죠. 그리고 샌드위치에 추가로 팁은 우리 서브웨이에도 칼로리 표기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여기는 주문 시 빵 파서 라고 주문을 하면 빵을 열심히 파줍니다. 이렇게 먹고 소스 양은 한 가지를 최대한 조금만 넣어주세요 로 주문해도 너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김밥입니다. 김밥 주문할 때 딱 한마디만 추가하면 돼요. 밥은 최대한 얇게 조금만 깔아주세요. 보통 우리 다이어트 할 때 한 끼에 100g의 양을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김밥에 밥을 최대한 조금만 넣어주세요 라고 주문할 경우 약 100g 정도의 밥이 들어가게 돼요. 김밥엔 양념이 추가되니까 살찌지 않나요?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한식보다는 양 조절이 쉽고 김밥 한 줄 전체에 들어가는 나트륨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걸 따져봤을 때 상당히 유리한 한식 메뉴입니다.
합니다. 그리고 김밥의 종류는 내가 원하는 메뉴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 참치김밥을 선택했을 때 간혹 참치김밥에 마요네즈를 듬뿍 넣어주는 곳이라면 미리 확인 후에 마요네즈도 같이 빼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나는 아무리 양 조절이 쉽다 한들 김밥 한 줄로는 도저히 배를 못 채운다 하는 분들은 계란 두 개를 같이 추가해서 먹어도 너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살 다이어트 초보자를 위한 마지막 일반식 추천 메뉴는 바로 비빔밥입니다. 박수! 오늘 박수를 안 친 것 같아서 이 타이밍에 한번 쳤고, 비빔밥은 저도 식욕이 많이 편안하지 않을 때 가장 잘 활용했던 메뉴인데요. 어떤 비빔밥이냐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지만 야채가 가득한 비빔밥에 반만 반 공기 덜어내고 소스 최대한 조금만 넣어서 먹으면 사실 샐러드에 빵이나 고구마 곁들여서 먹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간혹 나물에 기름을 많이 넣어주는 식당도 있지만 그럴 때는 살짝 먹어보고 나물도 볶음 무침이냐에 따라서 기름의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기름이 과하다 싶은 나물만 살짝 덜어내고 해당 가이드대로 비벼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저는 요즘 반찬 가게를 너무 사랑하는데 반찬 가게에 가면은 가게별로 다르겠지만 잘만 찾아두면 음식이 전체적으로 싱겁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반찬 가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나물 세 가지 종류 사다가 비벼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특히 볶음류는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침류, 숙주 무침, 콩나물 무침, 시금치 무침, 이렇게 무침류 위주로 선택해서 비빔밥 만들어 드시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비빔밥을 사 먹을 때 육회 비빔밥, 낙지 비빔밥, 참치 비빔밥, 불고기 비빔밥 이렇게 종류가 또 많잖아요. 근데 요중에 낙지 비빔밥은 메인 재료 자체에 나트륨 양념이 워낙 강하게 있다 보니 나트륨 조절이 좀 아쉬워서 이런 양념이 강한 비빔밥만 추천해서 살짝 제외해 봅니다. 왜냐면 오늘은 초보를 위한 가이드니까. 오늘 추천드린 메뉴와 양은 내가 유지가 아닌 감량을 원한다 할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끼 그리고 간단한 과일 한 끼 이렇게 챙겨 먹어줘도 충분히 감량이 가능하니까, 샐러드는 너무 싫은데 일반식은 입이 터져서 너무 두렵고 양 조절 쉬운 일반식으로 꾸준한 감량을 원한다 하는 분들은 오늘의 추천 메뉴 적극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주기적으로 꼭 먹어줘야 하는 고칼로리 음식, 뭐 치맥, 찜닭, 떡볶이, 탕수육, 짜장면 이런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서 유지하는 방법, 감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가이드를 너무 알고 싶어요 하는 메뉴 있으면 댓글에 숑숑숑 남겨주세요. 오늘 사실 야외에서 촬영을 해서 살짝 쑥스러웠는데 이곳은 어디냐면 강남역에 새로 생긴 욕망의 북카페입니다. 2층은 조용히 작업을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3층은 이렇게 작은 대화가 가능한데 오늘 사장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저 여기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오는데 여러분도 놀러 오세요. 안녕!